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이 호랑이 참 잘생겼죠? 눈이 이글이글 하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연암박지원 선생님이 쓴 호질 속의 호랑이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박지원 선생님의 호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 현실이나 모순된 것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는 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풍자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더잘 드러내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북각 선생과 독리자, 그리고 범을 통해서 조선의 양반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 연암박지원의 소설, 호질은 범의 꾸지즘이라는 뜻으로 범의 입을 빌려 세태를 풍자한 한문 소설입니다. 자, 정나라 어떤 고을의 벼슬하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선비가 있었으니 굉장히 청렴하죠. 벼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또 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북각 선생이라 부른다. 자, 북각 선생은 사실은 위선적인 양반입니다.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나이 마흔에 자신의 손으로 교정한 책이 만권이고, 아홉 가지 유교 경전을 부연 설명하여 다시 책으로 지은 것이 1만 5천 권이나 된다. 자, 마흔 살은 우리 프록이라고 합니까? 나이 마흔에 상당히 많은 책을 썼죠.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뜻이죠. 자, 북각 선생은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천자는 그 의리를 가상하게 여기고, 제후는 그 명성을 사모하였다. 천자는 임금이죠. 황제죠. 제후는 뭐 황제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북각 선생에 대한 평가를 볼수 있습니다. 뭐 학식도 뛰어나기 때문에 임금과 황제와 왕들조차도 아주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겠죠. 자, 같은 읍의 동쪽에 일찍 과부가 된 미모의 여자가 있었는데 독리자라고 부른다. 자, 독리자도 역시 풍자의 대상으로 위선적인 여인입니다. 자,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하게 여기고, 제후가 그의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가 사는 읍둘레 맨리를 독리자 과부가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독리과부지려라고 봉하였다. 자, 우리 열녀 마을이란 그런 뜻이겠죠. 자, 천자부터 하였다. 이 부분은 독리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북각 선생이나 독리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자, 그런데 독리자는 수절을 잘 한다지만 사실 다섯 다식이 각기 성씨가 달랐다. 남편 없는데 수절을 잘 했는데 자식마다 성씨가 달랐다. 수절을 겉으로는 수절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관계 있는 한자 성어를 찾으려면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이 되겠죠. 자, 북각 선생과 독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아들이 서로 하는 말이, 자, 냇물 북쪽에서 다구는 소리가 나고, 냇물 남쪽에서 별이 반짝이는데, 자, 시간적 배경이죠. 새벽이고, 새벽 얘기다, 그죠? 우리 집 방에서는 사람 소리가 나니, 어쩌면 북각 선생의 목소리를 저토록 닮았더냐? 새벽에 모두가 잠들 시간에 엄마가 있는, 즉 독리자가 있는 그방 안에 남자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죠. 옛날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가 남자 여자가 한 곳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인이 한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일이죠. 하고는 형제들이 번갈아 방문 틈으로 방 안을 훔쳐보았다. 자, 어머니 독리자가 북각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해 왔더니 오늘 밤에는 선생님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과부지만은 아주 절개를 지키는 그런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임금까지 칭찬한 여인인데. 자, 남자와 밀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심을 숨기고 고상한 척하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뭐, 똑바로 얘기하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고 청한다. 자, 북각 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똑바로 앉아서 시를 짓기를. 자, 이 시는 뭐 우리 옛날에 선비들은 한시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북각 선생의 위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원앙새는 병풍에 있고 반딧불은 반짝반짝 빛나네. 뭐 원앙새는 사랑의 상징이죠. 자, 원앙새가 병풍에 있고 반딧불이 빛난다. 이 밤이니까 우리도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사랑의 상징이고요. 결국 사랑하기 좋은 배경입니다. 각기 다른 가마솥 세발솥을 누가 저리 본떠 만들었나? 자, 원앙재변 경경유형 유심유기 운우지형. 자, 이 부분은 막 그냥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녀의 애정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독리자를 유혹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사랑하기 좋은 분위기 좋다. 우리 연애하자. 이런 뜻이죠. 자, 이 시는 다른 사물을 빌려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흥이라는 수법의 시지요. 자, 흥은 한시의 문체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 시를 이야기해가지고, 내 마음을 지금 전한다. 내 마음이 바로 너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자,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자, 본 뜻을 나타내면서 시를 짓고 있습니다. 자, 북광이 하고 싶은 말은 당신과 사랑하고 싶다. 이 말이겠죠. 라고 하였다. 자, 북각 선생과 독리자의 밀회. 자, 학식이 높고 도덕적인 북각 선생과 수절을 한 과부 독리자의 만남입니다. 다섯 아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 다섯 아들은 보면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자, 이 상황에서도 엄마하고 북각 선생이 연애를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저건 아마 여우라고 생각합니다. 예법에 과부가 사는 대문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거늘 북각 선생은 어진 선비이니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다. 선비의 도리가 바로 과부가 사는 대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대가집에는 사랑채가 있고 안채는 안쪽에 있는데 안채는 또 다른 문, 중문을 지나야 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내외를 하는 시대였죠. 내 들으니 이 고을 성문이 무너져 여우가 거기에 산다더라. 자, 여우는 북각 선생이 결국은 여우 같은 인물임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능히 요술을 부려 사람 모양을 둔갑을 한다던데 이게 북각 선생으로 둔갑한 거야. 자, 북각 선생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죠. 자, 평판에 가려 북각 선생의 실체를 모르는 아들들입니다. 하더니 서로 꾀를 내서 내가 알기로 여우의 가죽이죠. 갓을 얻으면 일확천금의 부자가 될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도 능히 자신의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잘 홀려서 남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 하니 여우를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는 부자가 될수 있고 자신을 감출 수 있고 남을 유혹할 수 있다 는 것이죠. 어찌 저놈의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누어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가 나누어 갖자 이런 뜻이죠. 하고는 다섯 아들이 함께 포위하고 여우를 잡기에 들이쳤다. 자, 북각 선생을 여우로 생각하고 잡으려는 아들들입니다. 좀 모자라죠? 자, 북각 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는데, 혹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을 먹거나 한 다리를 목에 걸어 귀신 춤을 추고 귀신 웃음소리를 내었다. 왜 이랬을까요? 자신을 몰라 보게 하려고 합니다. 자, 비굴한 유학자의 허위와 위선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높은 관리들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죠. 자, 웃기는 인물로 표현함으로써
자,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또 해악성을 얻게 됩니다. 문을 박차고 달아나다가 그만 들판의 움속에 빠졌는데 그 안에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똥은 인물을 풍자하기 위한 소재죠. 뭐 똥통에 빠졌으니까 완전히 똥을 온몸에 뒤집어 썼겠죠. 겨우 보둥거리며 붙잡고 나와 머리를 내밀고 살펴보니 이번엔 범이 앞길을 막고 떡 버티고 서 있었다. 설상가상이죠. 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범이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가리고 머리를 돌리면서 한숨을 쉬며 범은 북각 선생의 즉 양반의 위선을 꾸짖는 인물입니다. 선비, 어이구, 지독한 냄새로다. 자, 유학자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고 있죠. 요즘도 뭐 관리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죠. 하였다. 자, 북각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앞으로 나가 세번 절하고 꿇어앉아 머리를 들며 아마 양반들이 임금을 만날 때 아마 세번 절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주 아첨하는 태조죠.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이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의 요즘 현실과도 탁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은 천재가 분명합니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합니다. 군자들은 범의 빠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범의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제들은 범의 효성을 본받고, 장수들은 범의 위엄을 취합니다. 범이 최고다 이 말이죠. 자, 범의 이름은 신령한 용과 함께 나란하여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릅니다. 인간 세상의 천한 사람이 감히 범님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죠. 이름으로써 범을 지금 영웅시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은 뭐 나쁜 권력자 같으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범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감언이설입니다. 달콤한 말과 이익이 되는 말이죠. 자, 이런 걸 우리 교언영색이라 하죠.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고 이쁘게 꾸미는 거죠. 이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범 앞에서 비굴함을 보이는 북각 선생입니다. 하니 범이 호통을 치며 가까이 오지도 마라. 내 일찍이 들이며 선비 유자는 아첨 유자로 통한다니 선비는 아첨을 잘한다 이런 뜻이죠. 자, 선비는 아첨을 잘한다는 뜻으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됩니다. 내가 평소에는 천하의 나쁜 이름이란 이름은 모두 끌어모아다가 함부로 우리 범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니까 면전에서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는구나. 자, 강자 앞에 비굴한 북각 선생의 모습이죠. 그래, 누가 내 말을 곧이 듣겠느냐? 대저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다. 범의 성품이 악하다면 사람의 성품 역시 악할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면 범의 성품 역시 선할 것이다. 박지원의 생각을 볼수 있죠. 인간과 범, 즉,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지 않다. 뭐, 인간은 옳고, 동물은 나쁘다.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천만 마디 말이 오륜을 벗어나지 않고 삼강오륜 들어봤죠?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자, 삼강은 뭐 군의신강, 부의좌강, 부의부강 또 세속오계도 있습니다. 삼강 오륜 세속오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남을 훈계하고는 가르치고죠. 권면할 때 을에 예의염치를 줘야 되지만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에 힘쓰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예절과 의로움과 청렴과 부끄러움을 자, 예절을 지켜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들추어대지만 말은 잘하지만, 도성의 거리에는 형벌을 받아 곧 떨어진 놈.
발 뒤꿈치 없는 놈, 이마에 문신을 하고 돌아다니는 놈. 자, 이건 뭡니까? 예의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두가 오륜을 지키지 못한 망나니가 아니더냐. 자,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주는 도구인 포승줄과 먹실, 도끼와 톱을 날마다 쓰기에 바빠 겨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형벌을 준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먹실은 먹물을 묻히거나 칠한 실인데요. 죄인의 이마나 팔뚝 따위에 먹질로 죄명을 써넣어 묵형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문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죄악을 막지 못하고 있도다. 그러나 우리 범의 세계에는 이런 형벌이란 것이 본시부터 없다. 이로써 본다면 범의 성품이 또한 사람의 성품보다 어질지 않느냐. 자,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성품. 이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죠. 자, 북과학 선생의 위선을 꾸짖는 범입니다. 북과학 선생은 자리를 옮겨 엎드리고 엉거주춤 절을 두 번 하고는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옛글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 재개하면 하느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했으니 인간 세상의 천한 사람에게 범님의 가르침을 감히 받들겠습니다. 아부의 극치죠. 범에게 아부하여 목숨을 구걸하는 북과학 선생의 비굴한 태도입니다. 자, 이것도 곡학아세,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부한다는 뜻이죠. 요즘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정정당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어보나 오래도록 범의 분부가 없었다. 두렵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 살펴보니 날이 밝았고 범은 이미 가버렸다. 범도 하도 가지 않아서 가버렸겠죠. 아침에 김을 메러 가는 농부가 있었어. 자, 이 농부는 북각 선생과 대조되는 부지런한 서민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북각 선생의 위선을 부각시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검은색은 흰색 위에 놓을 때 더 검게 나타나죠. 북각 선생처럼 비도덕적인 사람은 농부와 같이 도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 잘 드러나겠죠. 북과학 선생께서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절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호랑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북과학 선생은 뽀뽀 잡습니다. 내가 시경에 있는 말을 들었으니 하늘이 높다 이러지만 감히 등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텁다 이러지만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 없네 하였다네. 자,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죠. 자, 위선적인 모습이고요. 마며 대꾸했다. 자, 농부 앞에서 변명하는 북곽 선생입니다. 자, 단편 소설이고요. 고전 소설이고 한문 소설이고 풍자 소설입니다. 박지원 선생님이 한문으로 썼는 건데 번역을 한 내용이 조금씩 약간 차이는 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현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우의적입니다. 우의적은 다른 것을 통해서 생각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비유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반의 허위의식과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간사회의 부도덕성 풍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항상 이런 문제점들이 부각되어 왔죠. 자, 특징은 인간의 부정적 모습을 희화화했고요. 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의인화하는 우화적 방식을 사용했고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문제를 몇 개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북각 선생과 독리자의 공통점을 파악해보자 합니다. 북각 선생은 학문이 뛰어나고 명성이 높죠. 그러나 청렴하고 도덕적인 척 하는 인물입니다. 저하고 비슷하네요. 독리자는 수절 과부로 칭송받는 인물인데요. 절개를 지키는 척 하는 인물입니다.
자, 공통점은 어떻습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인물이다. 범이 법학 선생의 행위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부분을 찾아보자 합니다. 본문을 찾아볼 내용이죠. 가까이 오지도 마라. 내 일찍 들음에 선비 유자는 아첨 유자로 통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는 천하의 나쁜 이름이란 이름은 모두 끌어모아다가 함부로 우리 범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니까 면전에서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는구나. 그래, 누가 내 말을 곧이 듣겠느냐. 자, 대저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다. 범의 성품이 악하다면 사람의 성품 역시 악할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면 범의 성품 역시 선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천만 마디 말이 오륜을 벗어나지 않고 남을 훈계하고 권면할 때는 의례 예의 염치를 둘추어 대지만 도성의 거리에는 형벌을 받아 곧 떨어진 놈, 발 뒤꿈치 없는 놈, 이마에 문신을 하고 돌아다닌 놈들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오륜을 지키지 못한 망나니가 아니더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농부 역할을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농부는 법과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에서 범을 통해 현실을 풍자한 이유와 그 효과를 설명해 보자 합니다. 만약에 양반들이 나쁘다고 바로 이야기했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겠죠. 자, 범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통해 지배계층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품의 묘미와 흥미를 배가시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에게 할수 있는 말을 다섯 글자로 적어 발표해 보자 합니다. 복각 선생은 어떻습니까? 위선은 그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 교상의 지도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왜 그리 사하니? 독리자 떳떳한가요? 독리자의 다섯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진짜 바보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공부의 기본은 읽기입니다. 많이 읽으면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읽으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과 복습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조선시대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박지원 선생님의 호지를 만나봤습니다. 양반전도 있고 다른 소설도 많이 있는데요. 박지원 선생님의 작품들은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작품들을 읽어보길 빌겠고요.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